안녕하세요. 아나고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저 우리나라 락그룹 중에 뇌가 없다는 뜻의 문외아 밴드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노브레인이죠. 이 노브레인이 어떤 밴드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그 영화 안성기 박주원 주연의 그 라디오스타에 이 밴드가 출연도 했었고 우리에겐 그 넌 내게 반했어라는 노래로도 유명한 밴드입니다. 넌 내게 반했어. 이 노래입니다. 예, 저작권 때문에 라이브로 불렀죠. 근데 이 문외아 밴드 자칭 문외아 밴드라고 불리는 이 밴드가 2001년에 일본에서 열린 락 페스티벌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좌칭 뇌가 없는 밴드 노브레인도 일본 한복판에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와 그 제국주의 일본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에서 그것도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독립운동가 후손들 앞에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노브레인입니까? 누가 뇌가 없는 겁니까? 분노의 마음으로 아나고TV 시작합니다. 이제는 졸린 시몬스 안이 아니라 재미있는 시몬스 안 모셨고요. 주윤발이 피곤하면 이분하고 닮았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이 아유, 좀 네. 길면서도 좀 약간 예. 분노에 차서 좀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미 있는 예. 발언이었어요. 전 특히 이제 의미 있었던 게 졸린 피곤한 주윤발. 아니, 주윤발이 좀 피곤한. 약간, 예, 예. 약간 이제 주윤발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아니, 뵐 때마다 제가 이제 그 김성수 TV에서 뵐 때마다 아, 주윤발을 많이 닮으셨구나라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롱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실제로. 아. 우리 대치동 그때 골목을 네. 동생들이랑 같이 네이지도 롱코트 입고. 누가 주윤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제가 했다고 생각했죠. 네. 근데 제 동생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다 이쑤시개, 다 이쑤시개 신고 예, 그러면서 그렇죠, 예. 새쌍둥이 동생들 거느리고 넷이 이렇게 다녔더니 한때 신고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네. 우리가 다 키가 183. 그러니까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제 동생들이 다 180. 그리고 쫙 돌아다니니까. 이야 멋있었겠네요. 예. 예, 대치동하고 다 재수생들이. 아, 뭐 어떻게 재수생이라고 멋있지 말라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 동생들은 재수는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재수를 안 했고. 아 예. 하여튼 뭐 대치동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냥 학원가 네. 느낌이 나서. 근데 하여튼, 그때는 예. 그쪽은 학원가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으면 뻘밭이었습니까? 뻘밭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이제 막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 네네. 압구정과 이제 그때. 압구정은 못 미치지만 살짝 이제 아하. 부촌으로. 음마 아파트가 떠오르고 있던 그 시절. 아, 뭐 가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 주윤발 또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좀 닮았습니까? 김성수 네. 평론가님하고. 예. 제가 선글라스를 끼면 좀 더 선글라스를 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달러를 태우세요. 일단 위조지폐부터 태우시는 게 더 빠를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미 있는 이렇게 그 나름 오프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주윤발한테 다 묻혀버렸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노브레인이잖아요. 그렇죠. 노브레인. 근데 뇌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뇌가 없으면 저럴 수가 없어요. 뇌가 없으면 그렇죠. 그냥 일장기를 찢죠. 아, 그렇죠. 네. 아, 우길기를 찢었으니까 네. 그때는 일장기를 그렇죠. 찢죠. 광복절이니까 쫙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냥 막 지지로 올라갈 텐데. 네. 근데 뇌가 있어. 그냥. 있어, 있어, 있어. 근데 어느 쪽으로 있냐면 네. 그냥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침투했거나 아하. 아니면은 뇌에서 뭔가 지령을 내리고 있는 뭐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일본의 간첩이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내가 일본에 간첩질을 좀 해줘야 나한테 돈이 떨어지고 야. 노후가 보장되고 이럴 텐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예. 내가 돈에 관심도 없고 여자에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 뭐 찍는 거예요 그냥 이 목소리가 약간 시동 걸어서 관심도 없고 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광복절 이제 경축사잖아요 네. 이게 무슨 경축사입니까 저는 역대급으로 이런 경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야외에서 광복절 이런 경축사 행사를 이따위로 하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축사를 쓸 때 네. 그 써주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 경축사 써주는 사람한테 시키질 않고 자기가 직접 손을 좀 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잘 쓰지 못하는 아니, 그 그러니까. 만약에 써준다고 하면은 저렇게 쓸 전문가가 써가지고는 저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장이더라고. 아니 문장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저렴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축사라고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품격의 아, 그렇죠. 어휘들과 그리고
최소한 문장의 완결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후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숨이 일관이라고 네, 보통 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없어. 앞에 엉뚱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북한을 얘기했다고. 뭐 북한한테 뭐 그 핵 비핵화하면은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 그게 왜 광복절에 그 이야기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튀어나오고 그리고 일본을 갔다가 이웃하고 같이 가야 될 우리 이웃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날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광복절 되면은 글짓기 숙제를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글짓기 숙제를 주면 제가 빨간 펜을 들고 네. 이렇게 제가 논술 선생할 때 빨간 펜을 들고 이제 빨간 줄을 그어가면서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바꿔봐라 이렇게 써줘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수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글은 빨간색으로 거의 색칠돼 있어서 그래서 도저히 얘를 갖다가 좀 가르치기가 좀 힘듭니다 어머님. 네, 어머님. 네. 어머님. 만약에 어머님께서 저한테 이 아이를 맡기시려면 더블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수준이야. 그래 수준이. 네, 그러니까요. 일단 출발부터가 잘못됐고 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쵸, 광복절에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해오라는데 네. 갑자기 일본과 친구가 돼야 됩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보세요. 세계의 자유를 위협하는 여기서부터 약간 얘는 만화 영화 광이구나 이런 생각 무슨 저 아수라 백작이 있는 그러니까. 거야 그래서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일본의 마징가 제트와 우리나라의 태권브이가 같이 싸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수준이잖아 이게 어디 지금 그쪽은 야스쿠니 신사에다가 복납을 맞아요. 한다고 이전에 예. 얘기를 또 설명을 해왔다며. 맞아요. 예. 대통령실도 밝혀 그를. 그러니까 안 대통령실 안 밝히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그거를 얘기를 듣고 나서 쓴 경축사라는 게 더 증오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썼으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게 일본은 과거에 그 잘못과 완전히 근절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지 지금 이거를 외교적으로 대충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죠. 아, 거기다 또 김대중 오부치 맞아. 그 이야기를 거기다 왜 했습니까? 사실 그 오부치는 일본이 그 사죄한다는 뜻으로 그 만난 거거든요. 네. 그 일본 사죄를 전제로 하고 우리 미래를 가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 이야기를 싹 뺀 맨 앞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모르는 것 같아. 왜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 뜻을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걸 그냥 들고 와가지고 그냥 인용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는 저게 그 정말 전문가의 조력이 있었다면.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경축사다. 근데 저 부분을 있잖아요. 네. 일본 관계자들은 또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어허. 아니면 그쪽 있잖아요. 마이니치 또 약간 뭐, 예. 산케이가 아직보다 아주 우익이니까 저기 진짜 극우 애들 있어. 아. 무슨 저 화장품 판매하는 그런 애들. 그런 애들 TV 있거든. 예예 예, 예. 약간 좀 밖에다가 이렇게 그 창 딱 그렇게 열어놓고 예. 극우들만 모여갖고 응원하고 막 이러면서 보는 그런 TV가 있어. 아, 네네. 예, 솔직히 우리보다도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TV인데. 아 그런. 아노무 TV보다 영향이 없을 것 같은 TV인데. 그런데 그쪽에서는 죄송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네. 아니 뭐 그래도 여기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 예. 이제 그런 TV에서는. 당장 저 경축사 갖고 시비 겁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걔네들한테는 치욕적인 과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한테 엿먹이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오히려. 거기는 오부치 선언이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죄를 계속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예, 예. 자기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저 얘기를 언급하고 나중에 친구가 되자 이걸 계승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일본 극우들을 불을 지르는 그렇죠. 오히려 얘기예요. 자극하는 네. 그런데 맥락이나 내용은 전혀 반대였죠. 그렇죠. 그건 계승한다면서 네. 그러면 계승하면 배보상 사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나와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인용해서 안 될 걸 그러니까. 인용하고 네. 결론은 또 이상 북한 또 핵 비핵화하면은 우리가 북한에다 선물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요. 정말 이 정신 상태가 좀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축사 이거를 그러면 굳이 논문으로 비교하자면 딴 데서 이제 불법으로 김건희 논문이죠. 네, 그런 논문이 네, 되는 거죠. 유지 논문에 비슷한 유지 논문이 그렇죠.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제가 보기엔 어디서 조금씩 짜집게 한 거 아닐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오부치 선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본과의 화친을 얘기하자면 오부치 선언은 얘기가 안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맨 앞부분에 오부치 선언을 넣었다는 건 아마 누군가는 이 오부치 선언을 가지고 뭔가 좀 지혜롭게 좀 썰을 풀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그래도 나름대로 글을 좀 쓴다는 사람이 그거 썼을 거야. 네네네. 오부치 선언을 아는 사람이. 근데 얘는 나중에 가서 그걸 갖다 이제 자기가 첨삭을 한 거지.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가르칠 때 꼴찌한 그런 논술 정말 네. 열나 못 쓰는 애가 갑자기 자기가 빨간 펜 갖고 수정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맥락이고 나발이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오부치 선언 얘기는 남겨놨어. 뭔가 그럴 듯해 보이니까. 그래놓고 그 밑에는 지가 쓰고 싶은 걸로 바꿔서 쓰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져. 제가 보기엔 가스 오부치를 쓰고 싶었는데. 아, 가스 오부치를! 이야, 오랜만에 한번 웃겼어요. 야, 아, 오랜만에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아, 이게 아니라 오부치입니다. 예. 아, 그래? 하면서 이렇게 간 게 아닐까. 아니, 거의 뭐, 노브레인입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이 정도는 그냥 거의. 광복절 모독사다. 아, 그러니까 모독사. 아, 그러니까 경축사가 아니라. 야.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 있을 법했던 게 다 빠진 걸로 저는 추정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안부 피해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 징용 피해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말로라도 그들을 갖다 좀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들어가 있을 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부치 선언을 계승해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라든가 뭐 혹은 뭐 그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정부는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하는 식으로 슬쩍 빼돌리는 그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뇌 정지가 오는 거지. 아. 거기에 그 15는 바이러스가 작동을 하는 거야. 그 바이러스 바이러스. 아니, 아 이런 게 들어가지고 저 우리 저 총리께서 좋아하시겠어? 아 기시다 총리가 보시면은 거슬려야 할 거는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뺀 거야. 오빠 화 풀어요. 아, 나 이게 너무 좋아. 오빠 화 풀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리고 이 그 기시다가 네. 그 야스쿠니 신사를 사실은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면 전범을 모시고 그렇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의 그 A급 전범들을 다 거기다 합사를 해놨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 중국은 그 난징 사건 이후로 일본을 완전히 그 원수의 나라로 보고 네네.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는 그보다 더하고 더하죠. 그런데 그런 나라의 그 전범들을 갖다가 그 참배한다. 네. 그걸 우리한테 통보를 했으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헤아리죠 마음을.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염두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무슨 관습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실의 워딩은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인지 일본의 총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본 총리실이 얘기하는 내용이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조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한테 미리 상세히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는 이게 관습이 돼가고 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거 딱 이것만 들어보면 일본 정부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일본 총리실에서 하는 네. 얘기야. 그리고 그 외교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근데 외교부는 규탄했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야 외교부가 말 안 듣는 거야? 아니면 뭐야? 따로 놀아. 그 이제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런 기념사나 이런 거를 써주는 사람들이 네. 있잖아 경축사를 써줄 네. 때 써주는 사람이 쓰면 적어도 저런 비문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다 보고 네. 하는데 아마 써주는 거를 그냥 읽은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전부 다 또 손을 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싶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저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까 그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그 논술 지도할 때처럼 보면 저건 전부 다 진짜 다 네. 떠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롤링페이퍼로 썼나? 얘가 요만큼 쓰고 야 다음은 네가 써. 아니 그래도 그래도 양심이 있는 애들은 앞에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위에 문장을 그렇지, 읽어보고 그렇지. 이해를 못하는 애가 그 밑을 갖다 채우는 거야. 완전 개판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논술 딱 갖고 오면 그냥 다 빨간 줄로 긋고 부모님 불러와 네. 이게 되는 문장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심각하다. 그 내용도 내용이고 이건, 그날 네.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뭐 그 이걸 읽는데 표정이 그날 시종일관 뭐 그날 저녁에 뭐 술을 잘못 먹었는지 하여튼 그 표정 자체가 완전히 썩어 있잖아요. 네, 네.
화가 잔뜩 나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오기 오른 네.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독립 그 유공자들 불러가지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치하도 하고 그 네. 고생 위로도 그렇죠. 하고 해야 되는 자리인데 네. 뭐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고요. 민주시민이 윤석열 TV에 나왔을 때 표정이죠. 민주시민이 딱 TV 보는데 윤석열 TV에 나왔을 때 표정. 네. 그 저는 그 몇 가지 그 지점을 좀 짚고 싶은데. 그 평소에 그 대통령 그 행사하는 거를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경호원들이 옆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김건희 씨 뒤에도 여자 경호원. 맞습니다. 검은색 옷 입었던. 그 윤석열 씨 뒤에도 여자 경호원 이렇게 같이 경호원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주 그 그런 거는 밖에 사람들 불러놓고 유공자들 다 그 뜨거 산부 요인들 다 불러놓은 예. 그 자리는 다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 검증을 하잖아요. 그분들의 그 신상 뭐 이 들어갈 때 뭐라 그러죠 경호 목적으로 예. 그분들 몸 수색을 다 하잖아요. 예. 그랬는데 뭐가 걱정이 돼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지 바로 그 지금 그 바로 뒷자리에다가 배치를 예. 했고 그건 또 그거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웃기는 거는 그렇죠. 김양영 씨입니까? 왜 그 옛날에 그 필라테스 필라테스로 네. 보이는 분이 아 대놓고 윤석열 씨 옆에 앉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오른쪽에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왼쪽에 김건희. 네. 그건 뭐예요, 도대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오른팔 왼팔이야? 아니 제가 다른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이건 법에 저쪽이 저쪽이 될까 됩니다. 저쪽이 될까? 나도 그거가 예. 지금 머릿속에 텔레파시 들어가면 예. 차마 못 쓰겠습니다. 야, 예. 쓸 수가 없어. 예. 예. 근데 일부 1초제 사회에서는 쓸 수가 없어. 저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근데 그전에보다는 약간 살은 조금 빠졌죠. 그것도 쓰지 말아야 돼. 살 빠진 됩니다. 것까지. 아, 이거 페미들이 들으면 또 예. 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외모 비하로. 비하 뭐 이런 걸로 아니, 뭐 건강을 걱정해 드린 거니까요. 살이 좀 빠지셨으니까 건강 관리 잘하셨다. 그런데 저 보세요, 저분 아니에요. 저 지금 네. 태극기 들고 옆에 안경 이번에 안경을 끼셨네. 요거는 안경 낀 모습이네요. 네. 네. 아마 앞에 잘 안 보이는 원씨가 있나요? 제가 뇌피셜 한번 발동해 보자면 이거는 솔직히 그 우리가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시죠? 아, 알죠, 알죠. 예.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주변에 늘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녀요. 아, 대라부치 경감인가 뭐 그 양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구나. 자기가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호원들 신변의 위협을 네. 느끼고 있을 네. 때.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저 그 자기 지지자 연극 보러 갈 때는 경호원들 그렇게 끼고 안 갔잖아요. 네. 근데 독립 유공자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아, 오히려 다를 때하고 완전히 달랐네. 왜냐면 자기는 일본 간첩 집안이고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왜 이렇게 갑자기 정색을 해? 제가 정색을 해? 저는 김성수가 끝까지 갑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되는 예,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게 왜냐면 독립 유공자들 앞이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더 겁나지. 오히려 그 앞에서는 28년 전의 명령 뭐 이럴 수가 있잖아. 아, 어? 저단하라. 70년 전의 명령 지금 시행합니다. 할 수가 있잖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경호는 그렇게 배치했다 치고 네. 저분은 왜 했을까요? 김양영 예, 그분요. 네. 몸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 왜 저분이 대신 경호 총을 쏘면 누가 맞아주려고 봉화 마을에 갔을 때. 네. 저분을 뭐 경호실 차를 타고 갔다 뭐 맞아요. 경호를 같이 했다 이래가지고 네. 문제가 됐는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저렇게 자리에 오게 저 위치에 앉히는 거는 의전상 원래 저런 자리는 다 정해진 자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지정석이 있죠. 지정석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입니까? 국민의 여당 당 네. 대표로 네. 자격으로 간 사람. 제일 구석에 그 끝자리 두 번째 줄에 앉았어요. 당의 꼴보기 싫다는 얘기죠. 에라이 나한테 힘도 안 되는다. 아유 꼴 보기 싫어. 저리 가. 근데 저분은 바로 옆에 그러니까요. 오른쪽 옆에 네. 오른팔 왼팔처럼 진짜 저렇게 딱 아니 그 사이에 계셨던 그 원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이제 네. 원불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도 뒤쪽에 가 뒷줄이야. 있는데 뒷줄인데 저분이 뭔데 그 앞줄에 저기에 저렇게 그럼 건진 서열상 건진하고 같이 그렇겠죠. 그런 쪽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가 아니면 저리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오른쪽에 지금 소위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좌건이 우양령 양령 이렇게. 야 이런 경우는 제가 진짜 지금까지 국가 행사 중에 보다 이런 경우 처음 있는. 처음 보여요 처음 진짜. 이거 네. 아마 그 박제해놓고 기록으로 남겨야 될 사항. 당연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저분들이 이제 빵에 가거나 그랬을 때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구나. 그래서 안천장님께서 자 이때부터 이미 이때부터 이미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뭐 이러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게 저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우리 총장님은 이제 청와대에 계셨었으니까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하지 않나요? 뭐 대통령한테 아니면은 다 보고하죠. 그 네. 의전 그 실에서 위치까지 다 번호까지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위치까지 다 줍니다. 이건 제가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구에 네. 공공기관이 있었거든요. 어, 네네네. 구 공공기관에서도 네. 의전을 어떻게 생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 급까지 가면은 네.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구에 가서도 네. 구청장님 옆에 누가 앉을 건가를 놓고 어허. 의전을 따지는 X는 네. 그걸 갖고 4시간을 얘기를 하더라. 아, 네. 진짜요? 꼼꼼하게 따지려고 진짜. 끝까지. 왜냐하면은 그때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사실상 그 거기를 다 관장하고 있다가 이제.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구청장이든 뭐든 출마를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래서 그 공공기관 안에 캠프를 꾸려. 네네네. 그리고 자기 후배를 데리고 왔어. 아. 근데 이 후배는 할 일이 돈 관리하는 거하고 의전 관리하는 것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공연이 있어갖고 구청장님 부부가 오신데 네네. 그 부부 옆에 누구를 앉힐 건가 갖고 4시간을 토론하라는 거야. 그리고 결론을 못 내리더라고. 우리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 자리가 좌석이 배치가 돼야 다른 객석들도 자리가 그렇죠. 배치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4시간 동안 토론하고 앉았어. 하다못해 구청장도 그렇게 여러 그런데 가지로 그 토론하는데. 구청장 바로 옆자리에 저 사람을 네. 앉혔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틀림없이 그러면 윤석열도 알았을 텐데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자리에 경호원들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대통령 바로 뒤고 그러니까요. 그 여사 바로 뒤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자리에 그 산부 요인들이 사실은 가거든요. 그렇죠. 이 광복절 행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국회의장 그다음에 뭐 대법관, 네. 그 감사원장도 저기 참석하고 다 할 거예요. 네. 총리는 물론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경호원들이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요. 앉아 있고, 김양영 씨가 앉아 있고. 그래서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니까. 70년 전의 명령 지금 이거 어떻게 되나? 그 영화로 몰고 가려고 지금. 아 그거 왜 보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뭐냐면 왜 여쭤봤냐면 그게 아니면은 네. 이런 것밖에 없어. 네. 자 현금 캐시는 이쪽으로 줄 서주세요. 네. 이것밖에 없잖아. 야 그거보다 낫지. 어? 자 건설사들은 일로 줄 서주세요. 이거냐 네. 그럼? 진짜. 아니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그걸 알고 있었으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이 없더라도 내 옆에 그런 사람 앉히면 안 된 본인 선에서 끊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네. 노브레인. 그러니까 노브레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뇌가 너무 발달한 거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겁난 게 아니었으면 네. 네. 실제로 자 건설사는 이쪽. 예. 그다음에 재단은 이쪽. 예. 여성 경호는 건설사 라인이고 예. 남성 경호원 쪽은 이제 저쪽 뭐 라인이고 요쪽으로 줄 서라. 아니 뭐 또 김건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사전에 딱 보이는 거지. 자. 여러분 사진으로 찍어 드렸습니다. 예, 건진법사라고 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예, 김양령이 더 메인이에요. 예. 이쪽으로 줄을 대세요. 건진 아닙니다. 대놓고 그분한테 얼마나 이거 다 나갔잖아. 저래 되는 건 저기 이제 행안부가 이제 저런 행사를 주관한 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총리하고 이런 산부 요인들도 저런 걸 가지고 그렇죠.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온 거 왔다면은 저거는 네. 심각한 문제예요. 한마디 못 하주다. 아니 진짜 그럼 독재잖아요. 독재죠. 저런 걸 이야기 못 한다고 하면 그게 그 나라입니까? 이제. 이승만 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때 그랬다면서. 건국절이네 이제. 이승만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형 성대모사 하시려고 하는데. 아니. 그 근육이 부실해지시죠. 네.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가스를 배출을 하시는 거야. 아, 그 얘기 유명해. 나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형 가스 뿜어 보세요. 제가 할게. 붕. 카카 시원하시죠? 그렇지. 이거 맞죠?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 네. 거 아니야. 야, 살다. 와. 이런 날이 이제 왔네요 다시. 그런데 지금 그러고 그 뒤에 또 대통령실에 어느 구청인가요? 어디서? 송파구청입니다. 송파구청. 예, 맞습니다. 거기서 건국절을 네. 예. 현수막에다가 예. 건국절이라고 파리로를 걸어놨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수
그 당이라고 하는 국힘당에서도 네.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뉴라이트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니 네. 경축사의 뉴라이트의 그 역사관이 들어가 있어서 또 오늘 뉴스공장에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네네네. 비판했잖아요. 네. 보세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방 이후에 공산군과 싸운 사람도 독립운동가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일본 순사 출신의 네. 경사들 친일파 네. 순사 그러니까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본 앞잡이로 부역했던 그렇죠. 독립운동가 때려잡던 순사들도 네. 다 독립운동가 되고 그 다음에 만주군으로 싸웠던 백선예비 같은 경우도 다 독립운동가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싹 집어넣었잖아. 광복절 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기 그 광복회 이런 데에서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모독사라니까 이건 완전히 와, 모독사. 독사. 김창룡하고 뭐 이런 그 저 그 김창룡도 다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노독술 노독술 이런 사람들이 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냈는데 혈안이 돼 있던 네. 그 일제 앞잡이 경찰 출신들 그런 거를 전부 다 우리 지금 독립군으로 지금 같이 반열에 두겠다는 그런 선언이잖아요. 나중에 진짜 보훈처에서 그러겠어. 노독술 훈장 줘야 된다고 이럴 것 같아. 이걸 뭐 천인 공로할 일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지금 그렇게 대통령이 그러고 있잖아. 야, 우리 진짜. 우리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죠. 네. 당연하죠. 헌법 정신도 우리 3.1절을 이후를 우리가 건국 날로 지금 네. 보는 걸로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헌법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의 대통령이 걸어 다니는 위헌 머신이야. 진짜 오늘 걸어 다니면서 명언 몇 시이네요. 명언을 막 위헌을 쏟아내고 네. 위헌적 행동을 막 해대고 네. 그게 기본이야. 이거 그냥 냅두면 되겠습니까? 진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 짚으면 네. 사람들 그냥 뭐 그냥 경축사 했는가 보다 관심 없이 지나갈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77주년 광복절이다. 네.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그런 규모의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야외에서 무슨 뭐 천막 하나 쳐놓고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저는 진짜. 그러니까 77. 행운의 숫자가 둘이나 겹쳤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명분을 가지고 더군다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 보세요. 이걸 갖고 뭔가를 하면은 뇌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또, 바이러스가. 그런데 네. 윤석열 씨 그 아버지가 그 일본에서 네. 공부하고 일본에 일본 대학에서 네, 네. 그 시간 강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학술원 그 지금 네. 학술원 그 회원으로서 네, 지금 네. 한 달에 뭐 한 100여만 원씩 받죠. 네. 국가가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거부터 끊어버려야 돼. 그 진짜 그거 끊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친일파들이 많더라고. 다 대부분 친일파예요. 학술원 그 네. 회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 우리 그것도 몰랐을 텐데 자기 통장을 까는 바람에 알았죠.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 뭐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냥 우호적인 게 아니라 아까 네. 일본의 진짜 앞잡이처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느껴지도록 일을 지금 하는 걸 일본이 그대로 나카무라 윤인가 그럼?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 술을 자꾸 던지지 말라는 거지. 아, 저도 형처럼 재밌게 해보고 싶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아, 예, 부럽네요. 예, 예. 아 근데 이러지 않고서야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으로서의 그 뭔가 아우라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지금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100일 정도 되면 그래도 아 아기도 100일이면은 사람으로 쳐주잖아요. 그래서 네. 100일 잔치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살았다. 100일이니까 이제 너도 이제 생명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름도 붙여주고 옛날에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일 전에는 이름도 없어서 개똥이 이렇게 부른 적도 많고 그런데 100일 정도 됐으면 이제는 대통령 구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데 100일이 된다고 사람이 돼. 그런데 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저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사람 구실을 했으면 좋겠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이랑 덩치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아니 내가. 아, 난 안 되네. 난 안 돼 역시. 네, 옹호하지 마십시다. 아, 네. 아유, 그래도 저는 조금이라도 언젠가 이 사람이 좀 사람 만들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네. 두 분이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해주십시오. 나이 60이 네. 넘으면은 사람이 네.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진짜 저 그 우리 진보 진영의 한 유튜버가 윤석열 프락치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프락치론. 네. 일본 프락치. 아. 일본 프락치든 뭐든 하여튼 프락치면은 쪽 그쪽이죠. 다들. 미국 프락치. 네. 아니 그 왜 프락치론을 얘기를 하냐면 이자가 이제
전설에 의하면 네. 서울대에서 모의 재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전두환이 어, 그렇죠. 옛날에 전두환이 12.12 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모의 재판을 했는데 거기서 뭐 혹자는 사형, 혹자는 무기징역을 맞습니다. 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네. 자기가 그래가지고 도발을 쳤다는 거예요. 도발을 쳤는데 근데 그 도발을 쳤는데 감집이 안 됐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게. 아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없다. 어 그래요. 심지어 그 신군부에 그 관련돼 있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줬대. 아버지. 아 진짜. 친척. 어. 그게 다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했던 거예요. 전화를 걸어줘가지고 외가 쪽으로 피신해서. 네네. 네. 외가 쪽이 더 유명해요. 아주 그런 쪽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숨어 있다가 나중에 올라와서. 뭐 학교를 다녔다 이런 얘기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구술을 했잖아. 그렇죠. 네. 구술을 했다는 게 이게 그래서 신림동 신선이라고 불렸다는 거야. 근데 구술 활동한 이 사람이 그럼 공부를 하면서 고시원에 그 고시 생활을 했느냐?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것도. 저는 돌아다니면서 네. 애들이랑 네. 술 마시고 술 사주고 네. 룸빵 가고 뭐 이런 네. 걸로 했다는 거야. 네. 그러면 그건 거의 프락치가는 짓이거든. 야, 프락치들이 그러네요. 주로 어땠냐면 딱 이제 항상 보면 복학생이야. 복학생인데 이제 과룸이라든지 그 동아리 룸에서 살아. 그러면서 어 애들 그렇게 잘 사줘. 뭐 사줘. 사먹이면서 이제 얘기 듣고. 얘기 듣고. 아, 그러면서 또 때로는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해. 어. 그리고 심지어 가투 같은데 자기가 먼저 나가면서 에. 근데 가투에서 그 사람 따라갔던 사람 잡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헐레벌떡 가서 어. 잡혔어. 걔는 잡혔어. 어. 나는 뭐, 그렇지. 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자들이 이제 프락치로 의심을 많이 받거든요. 어. 근데 하는 게 9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면 진짜.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네. 그 공로를 인정받은 김순호는 특채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도 특채가 아니었을까. 아, 두 분이 통하는 게 있었네요. 네. 그렇죠. 어, 그렇게. 프락치끼리 아 프락치 누구는 프락 두 분 다 프락치 라는 소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고 그렇죠? 의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김순호가 보세요 89년도에 그 공을 세우고 91년인가 2년인가 특채가 돼요. 네, 그런데 이분이 그 사실을 통과했던 시점도 보면은 되게 비슷해. 아 그래요 두 분이 공안정국 아래 그 네. 그때 된다. 어 이거는 완전히 제가 봤을 때 거의 빼박 증거인데요 이 정도면은 그런 뇌피셜이 있다. 있다. 빼박 증거라고 또 얘기를 하면 빼박 증거 본인은 좀 저 중심을 잡아줘야 돼. 89년에 잡았지만 그거는 된 거는 맞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증거잖아요. 89년이면은 노태우 네. 정부 때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88년 그 올림픽이 끝나고 89년도니까. 네. 80 그래서 92년까지 공안정국이 아주 심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민정부로 이제 넘어오는 김영삼 정도니까. 그 전에 내가 알기로는 통과가 되거든요. 노태우 말기에 사실 패스를 해요. 네. 그게 과연 패스를 한 걸까? 또 자기가 얘기하기엔 평생 나오지 않던 부분이 시험 점 범위에 나와서 자기가 됐다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맞아요. 했잖아. 네. 평생 나오지 않던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시험 점수 먼저 문제가 유출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가깝게 지내는 그 무속인들이 많잖아요. 예. 예. 신모시 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부터 시작해서 그 전부 다 그 당시부터 절로 산으로 절로 다니면서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혹시 뭐 산신령께서 또 내려준 적도 있죠. 저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산신령 쪽에서 뭐 했다면 저렇게 저 아무 생각 없고 얼척 없이 네. 이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텐데 네. 지금 보면은 거의 저는 뭐 그 분의 주장입니다. 그 유튜버의 그렇죠. 주장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일리는 있다. 일리 있다. 그냥 귀담아 들을 만하다. 요 정도. 뻑가가 얘기하는 정도의 일리는 충분히 있다. 아 뻑가 정도 저도 할 수 있어. 뻑가 뭐 이거 아닙니까? 오늘 왜 이러냐? 이렇게 안 도와줄까? 몰랐어. 아 형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뻑가 뉴스 이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예. 여러분 뻑가는 보지 마세요. 뭐 볼 예. 가치가 없습니다. 예. 뻑가라는 유튜브가 있나요?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우영우를 보면서 예. 이 우영우의 12회 차가 박원순에게 헌정하는 그런 회차였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 논리라면 그 정도 논리라면 충분히 지금 이 윤석열 프락치들도 너무나 근거가 그렇죠, 그렇죠. 9년 동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못하다가 갑자기 예. 시험에 전 문제가 이상하게 나왔던 걸로
패스를 하고 일단 음모론이라고 네, 음모론 그렇죠 음모론이죠 사실은 하죠. 예 네. 하지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우리, 있다. 우리는 일단 음모론은 그냥 믿지는 않는다.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예 하지만 음모론치고는 확실한 음모론이 하나가 나왔죠. 기획재정부가 네. 공공기관들의 경영이 방만하니까 네. 예 가지고 있던 사업 건물을 판 거. 근데 그거 판 게 이건 갖다 나왔죠. 음모론이 아니죠. 어, 예. 그러니까 확실한 이건 음모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사안입니다. 바로 수사로 연결돼야 예. 될 사안이고. 예. 좀 얘기 좀 해보시죠. 아 근데 예. 나는 그 추경호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한 거잖아요. 예. 발표를 했는데 이 친구가 론스타 때도 사실은 그 외환은행을 파는데 아, 살 수 없는 예. 론스타를 그 사도록 하는데 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예. 지금 말이 있어요. 그 뭐 7인회 네. 유명한 그 7인회를 통해 가지고 금융자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금융자산인 걸로 봐줘가지고 산업은행을 살 수, 외환은행을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말이 정말 웃긴 게 결과적으로 금융자본 아니냐. 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네들이 돈으로. 금융회사를 다른 샀으니까. 데서 인수한 게 있으니 결과적으로 금융자본 아니냐.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맞는 말이야. 말이 말을 위해서 말을 만들어낸 말이야. 진짜. 다 돈이 모이면 금융자본이지. 네. 다 돈은 금융이지. 뭐. 네, 그렇죠. 돈은 다 금융이니까 돈이 모이면 금융자본이야 다. 그런데 그 그래 가지고 돈을 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줬던 네네. 그 잔데 또 지금 이 요번에 지금 발표한 건 16조 플러스 알파에 맞습니다. 되는 네. 그 강남의 노른자 땅들을 또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 정부의 재정에 지금을 부족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의 수법이 보니까 박근혜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자, 박근혜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감세를 해줘 처음에. 부자 감세를 해주잖아. 예, 예. 다 똑같아. 부자 감세를 해주면 세수가 비잖아. 어? 예? 세수가 비니까 세수를 충당해야 되잖아. 세수를 충당해야 될 때 공공기관으로부터 그런 거야. 야, 이 방만한 운영하는 놈들아. 야, 니네들이 인마 세수를 갖다 펑펑 쓰잖아. 빨리 너희들 저 부채 갚아. 이러는 거야. 예, 예, 예. 부채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있던 땅이나 있던 건물을 팔아야 팔아야지. 예, 또. 그리고 또 뭐 외국에 있는 사업권 예, 이런 걸 팔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걸 팔 때 그 판 것을 오륵 하고 먹는 데들이 어디냐. 이번에 석유공사를 갖고 맞아요, MBC가 예, 이렇게 예. 보여줬는데 코람코라고 하는 회사가 네, 그걸 먹었는데 코람코의 네. 대표도 기재부 고위공직자 그렇죠. 거기 이사도 기재부 고위공직자 네. 심지어 코람코 반개 그 자회사의 사회이사는 당시에 팔아라 이놈 했던 그 기재부 장관이 거기 유일호 네. 그때는 총리였죠. 네. 유일호 총리가 거기 사회이사로 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되면은 사실은 그 감세를 한 거는 이명박 정부예요. 아, 이명박이요. 세금을 이제 그때 감세를 예. 했죠. 그것 마치 뭐 그 이명박 노믹스라고 그 하면서 감세 그때 레이그노믹스를 본다 가지고 네네. 그렇게 했죠. 네네. 그 결과로 세수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족해진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근혜 정부에 와 가지고 사실 그 세수를 그 이삭 줍듯이 막 주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내지는 뭐 땅 조금 있다 파는 분들은 막 세금 때문에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맞아요.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생각해 보시면 아마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국유재산 이제 팔아라고 해가지고 석유공사 그 사옥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거기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코랑코잖아요. 코랑코. 이제 코랑코가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부터 진짜 안홍구 TV에서만 네. 들을 수 있는 네. 내용이 나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 이 코랑코라는 곳이 기재부 출신들이 만든 한국 자산신탁회사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이 자산신탁회사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자본금이 1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뭐 그 요건을 해놓고 다 그런 정도 할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 100억 정도 자본금으로 해가 할 근데 아무나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근데 허가권이 누군가 있냐? 기재부가 있으니까. 근데 왜 신탁회사일까? 여기서부터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신탁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땅 가지고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단 그 가서 신탁회사에 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같이 해주겠느냐 아니면 돈을 너가 맡겨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돈 있는 사람을 속에 쓸 수 있느냐 이거를 하는 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물건들이 오면 골라가지고 그 개발을 하든가 그 돈을 빌려줘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면 되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인데 신용을
위탁하는 위탁. 거예요. 근데 네, 내가 신용이 별로 없어. 솔직히 나도 신탁회사를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등급이 안 나와. 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안 나오니까. 1등급에서 돈을 못 빌려. 네네네. 그래서 이 금융권인 이제 신용조합까지 갔다. 네. 근데 신용조합에서도 돈을 못 빌려주겠대. 아이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지금 근데 이 위기를 넘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용조합에서 이 집을 자기네 신탁회사로 넘겨라. 아. 신탁회사로 맡기면 돈을 빌려주겠다. 네네네. 그래서 넘겼다고. 네. 그랬다가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리고 다시 찾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 여기서부터 야로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건 명의를 실제로 신탁회사로 넘기는 거니까 위탁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신용을 이 신탁회사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세요. 그런 거지만 여기에서 신탁회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냥 땅을 뺏겨버리는 거야. 집을 뺏겨버리는 거야.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한 면도 있네요. 그렇죠. 위험이 원래대로라면 위험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신탁회사를 내줄 때는 정말 욕심이 없고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돼 있는 사람한테만 이 신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재부 관리라고 하니까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탁을 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그 퇴직자들 기재부 퇴직 공무원들로 모여진 거기다가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든 그렇게 놔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가서 그가 취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들의 그 퇴직 이후에 그 뭐라 할까요 하나의 그 보험용 그런 회사라는 거죠. 저게.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유일호라는 사람이 당직 그렇죠. 경제기획재정부 장관을 했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도 했고 그 사람이 나중에 그 회사에 또 지금 사회이사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회사의 사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간부들은 다 기재부 출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거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저거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모르는 이 진짜 불편한 진실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벌려놓고 거기다가 떵하게 팔아놓고. 그렇죠. 지금 그 재산들을 앉아가지고 꼬박 그 너무나 좋은 건물이니까 꼬박꼬박 1년에 96억인가 뭐 하는 그 임대 그렇죠. 수익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500억인가 팔고 5년만 지나면 봉헌전 다 뽑고 지금 이제 지금부터 전부 다 무조건 남는 거죠. 전체 그 판 게 2,000억이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낸 월세가 1,444억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채권으로 조달을 했다 그러면은 세금을 다 내고도 그러니까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를 다 내고도 다 제하고도 이자만 따져봤더니 585억의 이득이 아이고야. 있다. 그런데 지금은 585억만 손해본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지금 땅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땅값 오른 거를 공시지가로만 그 계산을 해도 340억이 더 있어야 이 건물을 다시 사올 수가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혜로도 인정이 되지 않는데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억지로 땅을 팔아야 돼. 땅을 파는데 그건 내가 사줄게 라고 하니까 일단 헐값으로 사요. 그쵸. 2000억도 그거 자체가 헐값이었어요. 그쵸, 왜냐하면 신축 건물이야. 아, 지은 지 3년이 안 된 23층짜리 정말 호화 건물이에요. 그렇죠. 예. 울산이 또 좀 비쌉니까 예. 거기가 또. 그거를 헐값에 샀다는 것 첫 번째 특혜. 두 번째. 그거 있잖아 건물 산 사람들이 원래 있던 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내주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다시 써 자기네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가 또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얼마 필요 없어. 왜냐하면 보증금을 치환을 시켜버리면 2천억에 팔았다 그래도 실제로 돈은 한 500억만 있어도 거기 사는 거야. 나머지는 임대 보증금이잖아. 야, 그렇죠. 땅집거 헤엄치기. 땅집거 헤엄치니까 두 번째 특혜지. 그렇죠. 그렇지. 네. 두 번째 특혜에다가 세 번째 특혜는 뭐냐. 그대로 다 채워준 상태에서 나중에 또 되사 주겠다는 계약을 그러니까. 해서 여건이 괜찮으면 다시 되파는 거야. 그러면 다시 살 놈도 생겼어. 그러니까, 5년 동안 관리를 한다는 명분하에 돈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가 나중에 사가기까지 해. 야. 근데 사갈 때. 오른 돈으로 사갈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야 이런 장사가 어디냐. 나 이런 장사 하고 싶어. 나 이런 장사 하게 해줘.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제가 뭔 힘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혜를 코랑코가 그냥 누리는 거야. 야. 여기 무슨 리스크가 있어. 땅 짓고 헤엄치기지. 지금 그게 MBC에서 코랑코.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 지금 이제 16조 플러스 알파라는 것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꼭 그 석유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보면 지금 앞으로 이렇게 파는 것은 지금 안 그래도 그 동안에 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꼭 있어가지고 꼭 공기업을 뭐 이제 공기업의 했잖아. 파티는 끝났다. 똑같아 대선 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이게 누구를 죽이로 위한 주기 위한 하나의 저게 시나리오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근데 그래도 박근혜 때는 있잖아요. 1년인가 지나서 했거든요 이거. 그랬죠. 어, 그런데 얘네들은 3개월 만에 이런 3개월이 뭐야? 3개월 뭐야? 들어오자마자 맞아요, 맞아요. 너무 진짜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거는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에 해먹어요. 아 명박이 형 못 이겨. 아 명박이 형 못 이긴다 돈 앞에서. 솔직히 이명박이 석유공사를 그 자원 외교라고 해가지고 거덜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석유공사도. 그 하베스트 건이잖습니까. 네. 하베스트. 네. 하베스트하고 나를 그 이야기는 네. 이거는 다시 또 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6조 5천억을 날린 네. 케이스인데. 그래서 부채가 18조가 됐어. 그 6조 5천억을 줬잖아요. 네. 그 주고 샀는데. 그 땅은 가보니까 그 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땅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 그냥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데 그거를 돈을 줬으면 구주를 사는데 줬는지 아니면 그 회사에 투자하는 신주로 내었는 건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뒤에 이게 어떤 누구한테 돈이 갔는지를 한 사람도 지금 본 사람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 없어 사라져 버렸어. 아니, 감사도 안 해 한 번도. 나는 이런 케이스는 진짜. 우리 국민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피 같은 돈을 왜 그래 크게 주고 공사나 이런 데서 전부 다 한 번도 왜 어떻게 나갔는지 보려고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고 살아요. 그냥 그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이번에 아니, 그러면 지금 론스타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 론스타는 지금 네. 미국 그 연방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론스타한테 이제 송달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송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론스타 거는 지금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 예, 예, 예. 일단 그 소송에서 이기면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예, 예. 설사 소송에 만약에 우리가 진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돈을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양수 겸장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 아, 그 보통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소송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런 소송은? 지금 이제 우리가 송달을 해야 되는 시간은 예. 3주. 3주.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대응 아 우리가 송달을 해야 되는 건 45일. 아, 45일. 그다음에 저쪽에서 소송을 대응해 와야 되는 건 21일 3주. 아. 그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사이에 뭐 우리가 접수를 빨리 하면 되니까 45일이라 하더라도 예, 예, 예. 지금 곧 송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안홍구 청장님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세금이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혼자 일을 하고 계시는 안홍구 청장님에게 저희가 물론 이 현장에서 박수는 쳐드리겠습니다만 예. 우리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보시면서 박수 그리고 뭐 좋아요 구독 이건 뭐 기본적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 그 우리 안홍구 청장님이 계신데 정부는 8조 6천억인가가 부당하게 투명하지 않게 돈이 외환이 빠져나갔는데 그거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어요. 아, 지금 엊그저께 우리가 방송에서 했을 때 7조였잖아요. 지금 올랐다면 또 올랐어요. 네. 아. 그 사이에 1조 5천억이 더 빠져나간 거. 우리 돈이 우리의 돈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돈이 외환으로 그냥 네. 해외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빠져나간 거죠. 근데 이제 그 빠져나갈 때 지금 4천억이 빠져나간 네, 게 네. 귀금속 회사라고 하는데 오. 그러니까 이제 귀금속 회사라고 하면 외국에 있는 귀금속을 사기 위해서 네, 네. 사는 걸 명목으로 이제 돈을 줬다 이렇게 이제 네, 그 네. 스토리를 꾸민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 회사도 없고 네. 그 별 볼 일 없는 오. 회사에서 4천억이나 되는 돈을 외국으로 네, 네. 보냈다는 게 이제 네. 그 문제가 돼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8조 지금 6천억이나 되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이 돈들이 왜 빠져나가는지 사실은 그게 우리 FIU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그 FIU에서 이거 흐름을 따라가서 네네. 금방 추적이 가능합니다. 오. 사실은. 그리고 거기 돈이 나갔으면 상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뭐 그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네. 아까 귀금속처럼 귀금속이 그렇죠. 들어오든가 그렇죠. 물건이 들어오든가 네. 그냥 돈이 나가서는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수입을 했으면은 다른 물건이 그렇죠. 다른 그 상대 계정에 물건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네. 그 물건은 안 들어오고 돈만 나갔다. 그럼 이거는 해외 그 그렇죠. 우리 외화 밀반출이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수사 사항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나간 돈들은 대다수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돈 세탁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그 사실 우리 가상화폐를 가면 가상화폐가 뭐야? 그냥 사람 개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네네, 많아요. 네네. 우리 왜 뭐 고수도 한 번씩 치시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칠 때 돈을 안 갖다 놓고 바둑 알로 그냥 서로 주고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거나 다름없는 게 가상화폐예요. 사실은 지금. 근데 이해가 바로 되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가상화폐의 다른 점은 이거를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예, 예. 이용해서 예, 예. 이걸 변화하거나 그 위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예, 예. 하나의 그걸 암호 장치를 넣었다는 것 외에는 예. 그 안에 무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사실은 그냥 서로 약속이 옛날에 우리 원시 사회에서 조개 들고 이거 예, 우리 돈으로 우리 이거 주면은 너 가지고 있는 그 산토끼 한 마리 줘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약속만 했다고 해가지고 네네. 이걸 가치를 막 부여해가지고 지금 이 비트코인으로 했다는 건 정말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서 이체된 자금이 무역 법인 계좌로 송금돼가지고 해외로 송금이 됐대요. 더더욱 이상스럽잖아요. 그럼 이거 추적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다 추적이 돼요. 안 하고 있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그 왜 안 할까요? 왜? 자금이 필요하잖아. 우리나라 기업이 살 수 있는 자금이. 아, 나 진짜 난 네 대답이 안 나오길 바랬거든요. 뭐 화가 날까 봐. 지금 봐.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부자감세 가지고 그냥 자금을 갖다가 마련해 줘. 그 자금을 해외로 빼 돌리는데도 아주 편하게 해 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나 땅이나 이거를 갖다가 사러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사러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우리 의원이 그걸 못 팔게 하는 법안을 그러니까. 갖다 만드니까 미치겠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을 갖다 까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뭐 법인카드도 그냥 뭐 하고 대장동도 털고 백현동도 털고 있는 거 다 털는데도 안 잡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미울까. 미우니까 그냥 서욱도 털어보자. 박지원도 털어보자. 다 털잖아 지금. 저에겐 수첩이 있습니다 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에 수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수첩까지 갔대. 압수수색 30분 했는데 수첩하고 전화기 가져갔대. 남은 수첩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 남은 수첩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또 가져갔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안 하는 게 더욱더 문제라는 게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아니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뭘로 뭐 졸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뻔하디 뻔한 수법을 계속 써먹는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좀 이런 거라도 창조적으로 해보던가. 아니 경축사는 그따위로 써놓고 이런 거 계속 아주 우려먹고 있네. 그럼 나는 그 전번에 그 노후 들어온 정권인데 이 네. 그 신사동에 있는 땅 있잖아요. 네. 우리 국세청에서 내가 관리하던 거잖아요. 아, 예.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 직원들 간 그 기숙사였어요. 안국 거기 사거리 안세병원 사거리 네. 그 신사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그 제가 그 관리할 때는 이 결혼하기 전에 네. 시골이 고향인데 네. 서울에 직장을 이제 와가지고 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묵을 수 있도록 해놨던 네. 그런 기숙사거든요. 아, 그 당시에는 네. 아 그때 그래도 장소가 너무 좋은 장소, 그러니까 네. 사거리 그렇죠. 그 코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런 좋은 장소를 우리가 저 직원들 기숙사로만 저렇게 써가지고 되겠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좋은 건물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렇죠. 건물을 네. 새로 지었다니까. 거기에 무슨 뭐 외제차도 네. 그 매장도 있고 뭐 네.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금사랑이 땅인데 그거를 노후 관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나는 깜짝 놀라서 야 거기가 노후면 우리 집은 뭐냐 도대체. 와 진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숨기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네. 강남에 있는 땅들은 다 건물들은 신축했기 때문에 네, 네. 그걸 갖다가 노후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디 성남하고 어디 좀 몇 군데 있는 그것만 알려줬는데 기자분이 또 그냥 그걸 딱 멋지게 네. 찾은 거잖아요. 이게 진짜 기자지. 이런 게 이렇게 찾아내주는 게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들을 갖다 그 진짜 추경을 한 인간은요 정말 나쁜 인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수재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놓고도 저희 그 뭐야 재경부에서는
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니까? 두텁게 보호했는데 뭐, 사람이 죽냐? 그러고 뭐 이사 가는데 7만 원 7만 원, 네. 두텁게 7만 원. 네. 두텁네요, 진짜 두텁네. 겁나 두텁다. 네. 그리고 그 두텁게 했다는 걸 예를 들어보라 그랬어 기자들. 네. 그랬더니 그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깎아주면은 후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했대. 야, 그건 건물주한테 돈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야. 건물주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 그게 두텁게 지원해 주는 거야? 이 돈 얻는 사람의 서름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진짜. 추경호는 진짜 나쁜 인간인 것 같아요. 이 인간 진짜. 네, 언니 한번 양천구로 와. 내가 어떻게 해 버릴 거야, 내가 진짜. 그런 얘기 자칫 잘못하면 안 돼요, 또. 예, 네, 이것도 네. 편집이야. 편집이야. 양천구로 한번 오세요. 제가 돈가스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좋아. 요런 취지. 예, 그런 거 좋아. 그 뜻이었어요.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이번에 그 수혜 얘기를 자꾸 저는 언급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너무 아픈 얘기니까 이런 얘기가 또 일어나면. 근데 뭐 서울시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는 게 뭐 그 저 지하방 다 없애고 그리고 대신 위로 올라오면 돈 뭐 20만 원이었나요? 더 기가 막힌 정책도 나온 거 네. 있어요. 뭐예요? 맨홀로 빠져가지고 남매가 죽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맨홀에다가 사람이 걸리게 하는 그 망을 설치하겠대요. 진짜 레알이야. 야. 그래서 전 세계에 이거 적용된 사례가 있냐니까 네. 아직 없대. 아 우리가 최초다. 어, 우리가 최초래. 서울시가 최초니 잡으신 분 같죠. 근데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도입할 생각을 안 했었대. 야, 그걸 도입을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은 걸려가지고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무슨 쓰레기 더미가 가다가 거기다 걸리고 그래서 그렇죠. 물이 더 안 빠지면 어떡할래? 그 물 그 아. 잠겨 있는데 가가지고 누가 치울래? 당연하게 그게 막히죠.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요. 아, 나 우리 집에 그 목욕탕 같은 데도 그 빠져나갔는데 망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머리카락이 이런 게 해서 그러니까요. 물이 안 빠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영유하지 그게. 네. 그럼 무슨 머리를 그렇게 써요? 아니 예전에 그 저기 박원순 시장님 때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추진한 거잖아. 아니 그 박원순 시장 때 그 있잖아요. 그 흡입기 같이 훅 빨아들이는 네. 그 기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 그거 되게 자주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왜 낙엽 같은 거 쓰레기들 다 빨아들여가지고 왜 맨홀을 그 정화시켜주고 이렇게 물 잘 빠지게 네. 해주던 동네 거. 동네 주민들이 다 증언하고 다닙니다. 네.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비가 온다라고 소리가 나면 맞아요. 네. 전부 다 나와가지고 네. 저 맨홀 같은 데 혹은 저 그 빗물 바지 같은 데 위에 뚜껑이 있던 거 했으면 오염 물질 때문에 네. 맞아요. 뚜껑 저는. 거더라고 네. 오염 물질 따르면 오염 물질 네. 청소하러 네. 나오고 네. 네. 이래 가지고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그 대비 비용을 다 없앴잖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뚜껑 덮여 있는 걸 갖다가 여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안 왔다는 거야 이번에는. 아 안전관리 예를 들면 그런 거 대비하는 뭐 그런 사람이 없었다 아예. 그러니까 그때는 공무원들이 전부 나와줘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아, 그 현장에서도 현장 지시, 예, 그렇죠. 현장 지휘. 아, 예, 예. 그리고 뭐 반지하, 쪽방촌 이런 데는 예. 미리미리 가가지고 어떻게 대피하면 된다. 그렇죠. 어? 대피할 때 어디라 전화해라 예, 이런 거 예. 새로 붙여주고 가고 이랬다는 거 옛날엔. 세세했네.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럼 뭐 대도시민이 그런 걸 안 해도 예. 그것만 잘 해도 사실은 물 빠짐이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강남은 다 하수 간 거 다 재정비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그 신월동 그 밑에 있는 터널처럼 뭐 십몇 미터 이런 데는 네.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래도 180미터 이상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도 딱 설 수 있는 그 정도의 하수 광고로 네. 다 바꿔놨어요. 네, 네. 그거 전체 다 바꾸는데 몇 조가 들었어. 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 아 지금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도 참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제발 좀 네. 정책 즉흥적으로 이렇게 내놓지 말고 기존에 하던 거나 좀 제대로 박원순 시장이 하던 거나 그냥 그러니까요. 제대로 잘 하세요. 그거 안 하고 엉뚱한 데 돈 쓰다가 저 오세훈 시장도 양천구로 한번 와요. 내가 돈가스 사줄 테니까. 어? 뭐 이 정도입니다. 괜찮아요. 돈가스 사준다는 건데요. 돈가스 할 때 그 뭐를 치지 않나요? 아 돈가스 육질을 쫀득쫀득하게 하려면 망치가 있습니다. 그 망치로 동닥동닥 아니 그 육질 쫀득쫀득한 걸로 아, 대접을 해드리고 돈가스를 싶어서. 사드리는 거지 네. 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저 선생님 더 이상 갔다가 이상해져요. 저는 돈가스만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좋아하니까요 그분들을 예 존경하는 의미로 사드리겠다는 뜻이었고요. 자 우리 저희가 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방송이 참 불편합니다. 왜요? 왠지 아세요? 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현 정부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몰랐던 거, 혹시나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렸다면은 이 순간만큼이라도 좀 기분을 푸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또 새롭게 시간대를 옮겨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15 광복절을 맞아서 8시 15분에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 독립. 그렇죠. 지금 이 잘못된 정부로부터 우리 방송은 아노고 TV는 독립해 있다. 그렇죠. 예. 이 형 포장 되게 잘한다. 와, 되게 야, 제가 앞으로 8시 15분은 아노고 TV로 보는 시간. 그런 걸로 약속을 해 주시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9시 15분에 이제 이동형의 더룸 워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남의 방송은 남의 방송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 워룸으로 이렇게 그 정도 수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탐사로 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더 탐사도 9시 15분. 그러니까 저희 방송 이정표 같은 거네요. 네. 저희 방송을 딱 보시고 다음 다른 방송을 어디든지 좀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약간 사담인데 끝날 때쯤 그 며칠 전에 그 저기 발산역에서 저를 아는 척 해주신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아누구 TV를 보고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 되실 거예요. 김성수 TV는 그렇게 많은데도 거기 출연을 안 해봤어서 모르겠구나. 그렇죠, 출연. 사실 뭐 성수 형이 저 관심도 없어요. 여기서만 웃어주고 카메라 꺼지면 쳐다도 안 본다 저를. 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야, 참. 네, 저 농담이었고요. 좀 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저희 아누구 TV가 8시 15분으로 방송 첫 방송을 했는데 그 더 보기 편해지고 더 많은 내용을 이제 더 내일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 8시 15분은 아노구 타임. 아, 예. 앞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TV도 많이 봐주시고요. 예. 아, 어떻게 저기 300명이 되셨네요. 아, 멤버십 300명 넘으셨죠? 네. 어, 다행이다. 그날 좀 안 돼가지고 저 아, 좀 마음이 좀 졸였었는데. 아니 근데 그날 그 기계가 안 올라가서 그렇지. 아, 신청은 있으셨어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309명 지금 됐는데 예. 또. 뭐 내일이면 몇 명 빠질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또 이렇게 등락을 한 달이 되면 또 빠지고 그러니까 내가 됐다고 해서 그냥 빼는 그런 분들 저 빼지 마시고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500명까지는 가야지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달려보죠. 그럼 예, 예. 파이팅. 저 믿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우리 아노고 TV는 멤버십 아직 안 하나요? 네, 우리는 아직 멤버십 저희가 초과하네요. 멤버십을 아직까지는 멤버십은 수익 계정 아직 수익 계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돈가스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파이팅! 알겠습니다. 자, 아노고 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